어떤 선수들이었는지 간단하게 좀 소개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선 연덕춘 선수나 구호키 선수나 공통점은 네. 캐디 출신이라는 겁니다. 캐디 출신. 연덕춘 선수는 1935년에 우리나라에 프로 시스템이 없을 때 일본에 가서 프로 테스트에 통과했습니다. 그때는 우리나라가 없었죠. 아, 우리나라가 없었죠. 1916년생이 네. 35년이면 해방이 45년 됐으니까. 그렇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없는 나라이고 프로도 없고 일본의 점령지니까 속국이니까. 네. 프로 테스트를 1935년에 합격한 이후에 1941년에 일본 오픈에서 우승을 하게 되는 거죠. 일본 오픈이라고 하면 내셔널 타이틀. 내셔널 타이틀에서 우승하는 거죠. 1941년을 그 해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전쟁이 일어나던 해예요. 예. 진주만이 12월 아닙니까? 네. 12월 직전에 우승을 했기 때문에 2차 대전 이전에 마지막으로 열린 대회에서 우승을 한 겁니다. 우승을 하고 일본 오픈 우승컵을 가지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일본이 정말 눈이 휙 뒤집힐 그런 일이죠. 네. 이제 눈이 실제로 뒤집혔죠. 나중에 전쟁이 끝나고 일본 오픈을 다시 시작해야 되는데 그 우승컵을 가져와야 되는데 못 갖고 오는 우승컵을 한국으로 연덕춘 선수가 가져갔는데 네. 반납을 못 하는 거예요. 반납을 방법이 없어요. 방법이 국교가 없으니까 그걸 분실한 거예요. 전쟁에 그 얘기를 일본 협회에서 골프 협회에서 지금도 아쉬워하면서 한다는 거예요. 그때 한국으로 예. 오리지널을 보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모조품을 보냈어요. 글쎄요. 진짜 우승컵을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예. 그게 우리나라에 지금 어딘가 남아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연덕춘 선수는 1958년 제1회 한국 오픈에서 또 우승을 합니다. 그래서 제1세대 선수로서의 명예를 지켰고 또 프로골프협회의 회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골프 발전에 진짜 혁혁한 공로가 있는 거고요. 연덕춘 선수를 갖다 기념하기 위해서 덕춘상을 만들어서 지금 최저 평균 타수 선수에게 수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매년 수상을 하는 거죠. 네, 매년 수상. 아쉬운 점이 있다면은 위대한 선수들이 정부에 체육 훈장 받았어요. 근데 연덕춘 선수만 빠져 있습니다. 젊은 분들한테는 이해가 안 되는 정서지만 일정 시대 때 이렇게 활약한 건 친일 행위로 들어가요. 지금 이 시대의 시대적 감각으로는 훈장 상신 얘기가 안 되는 분위기인 거예요. 베를린의 손기정 선수는 해방 후에 대한민국 정부에 의해서 포상 처리가 된 거지. 근데 그 공과가 일정 시대 때 마라톤 때문에 한 게 아니에요. 일장기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한 거지. 가슴 아픈 그 역사의 그런 네. 예, 현장이기도 한데 그런 사실이기도 한데.